안녕하세요. 실험쌤의 규인쌤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집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. 제가 집에서 촬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?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집에서 또 촬영을 해본다는 것은 그만큼 오늘 간단하고 또 재밌는 실험을 해보겠다는 것인데요.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실험이 무엇일지 제가 한번 힌트를 먼저 드려볼게요. 여러분, 뭔지 아시겠나요? 제가 지금 힌트 드렸던 것의 정답은 바로 액체괴물인데요. 액체괴물은 우리가 촉감놀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또 스트레스를 풀 때 많이 이용하는 장난감인데요. 그렇다면 오늘 이 액체괴물을 만들어 보는 것이 아니라 값싸게 액체괴물을 대신할 수 있는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바로 만들어 볼까요? 고고!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입니다. 가장 먼저 넓은 판에다가 모래를 넣어줄 건데요. 모래를 넣어줄 때는 그냥 막 붓는 것이 아니라 아까 준비해 놓았던 이 일회용 컵으로 계량을 해서 정확히 3컵 넣어주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옥수수 전분 3분의 2컵 넣어줄게요. 3분의 2컵. 자, 다음 이 상태에서 섞어줍니다. 오. 충분히 섞였으면 이제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진흙물을 3분의 1컵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골고루 넣어주고 섞어주도록 할게요. 오, 느낌이 벌써부터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자, 여기다가 색깔도 좀 넣고 싶으신 분들은 색소도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주황색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넣고 보니까 노랑색이네요. 제가 두 가지 색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실제로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뭉클뭉클하니 액체괴물하고 굉장히 비슷한 촉감을 내는 친구들이고요. 또 빨간색도 소리 들리시나요? 굉장히 촉감이 좋습니다. 근데 제가 보니까 좀 색소를 잘못 쓴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색소 쓸 때는 손에 묻어도 좀 상관없는 색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만지는 것 같고 끝나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, 여러분. 또 재미나게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. 만든 모래 장난감을 아까 전에 있었던 일회용 통에 담고 꾹 눌러줄게요. 여기 안에 이렇게 쫑 들어가겠죠? 자, 이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뒤집어줍니다. 핫! 맞죠? 오! 자, 물기가 조금 많아서 좀 이렇게 주저앉긴 하는데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이 칼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. 다 썰어질 때 이 느낌 소리도 들리시나요? 케이크 같은 거, 롤 케이크 같은 거 먹을 때 자르는 느낌? 어떤가요, 여러분? 이 베어지는 느낌이 진짜 끝내줍니다. 오, 그냥 모래랑 확실히 다르죠? 자, 이렇게 베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면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? 다시 합쳐가지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. 금방 합쳐졌죠? 이 느낌은 진짜 해보셔야 알 것 같아요. 이렇게 이 베이는 느낌이 어마무지합니다, 여러분. 스트레스 진짜 확 풀려요. 이렇게 동그랗게 펴주고
예를 들면 내가 하트를 만들고 싶다. 하트 그립니다. 자고로 하트 잘 그리는 사람이 사랑도 잘한다고 예쁘게 그려줘야 됩니다. 노래들을 제거해주고. 오, 완성입니다. 재밌게 보셨나요, 여러분? 액체 괴물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비싼 장난감인데 이렇게 만들면은 아까 전에 한 이 정도? 이 정도 덩이 만드는데 한 1,000원도 안 들을 것 같아요. 무게 정도로 치면은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싸게 또 한 번으로 끝낼 게 아니라 두 번, 세 번, 네 번까지 이어서 또 해볼 수 있는 장난감이니까 여러분들 전혀 가격 부담 없이 재밌게 아이들과 놀 수 있는, 또 본인이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모래 장난감 만들기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오늘도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.